통신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무료 와이파이 10개 중 9개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심코 접속한 와이파이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담긴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선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유넷 시스템의 이상진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네, 심각한 소식인데요. 아니,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보안이 허술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예, 앵커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강남역 일대 커피 전문점 두 곳을 샘플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접속 가능한 AP 10대 중에서 9대 정도는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대 중 9대요. 예. 네. 네, 무료 와이파이는 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저도 불안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예. 그 무선 구간의 정보는 해커나 제3자한테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PSK라고 하는데 네. AP하고 단말에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보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도 해당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공유한 사용자 간에는 역시 무선 구간의 정보가 유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중에서 9대 정도는 그 비밀번호가 없거나 네. PSK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예. 아니었네요. 네, 그렇다면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는 안전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대부분 이제 PSK 형태로 비밀키를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PSK는 이제 해당 키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지만 이제 가정에서 그걸 기본키 설정된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이제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언뜻 봐서는 어떤 와이파이의 보안이 취약한지 또이 와이파이를 사용해도 될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무료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보안 설정이 없는 AP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예. 이제 접속할 때 보시면 접속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AP인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워드만 물어보는 AP가 있는데 그게 이제 PSK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중간 정도 안정성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안드로이드 폰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 이제 보안 설정이 AP, 보안 설정이 없는 AP인 경우에는 AP 네. 목록에 그 신호세기가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가 없는 AP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보안 설정이 없는 AP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AP는 80.1x로 보안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AP 리스트에. 네. 이런 거는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비밀번호를 넣지 않을 때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스스로도, 사용자 스스로도 보안의식을 갖고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개방된 와이파이 보안 실태를 또 정확하게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별도의 인증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SK 형태도 해당 키를 공유하는 사용자 사이에는 별 의미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커피 전문점 같이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들 경우에 별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사실상 비용 문제 때문에 힘들거든요. 네. 때문에 어떤 ASP 형태로 인증 서비스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지역별로 어떤 그런 사업자를 양성한다든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서비스를 ASP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돼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AP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인증 서비스를 가입할 거 권고하거나 예. 강제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영국 인디펜던트지도 전 세계 와이파이망의 61%나 허술하다라고 발표했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무선 보안에 더욱더 신경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선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유네시스템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보안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공짜라고 해서 좀 네. 좋아하면서 깔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용자 스스로도 보안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